알파벳 불러주세요. 잠깐만, 여기서부터 알파벳 불러주세요. 이, 아이 아니고요. 소문자. 엘, 이, 엘, 이, 이, H, 그렇지. A, N, T. 다시 한번 알파벳 쭉 불러주세요. E, L, E, H, A. N, K.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오케이. 자,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가 있다 했더라?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자, 이 글자 이름 뭐예요? 이. 그래서 내 이름 불러줘. 이. 에. 힘 빠졌어. 그래서 이는 뭐? 이에 어. 그래서 여기에 대표 소리. 그 다음 글자 이름 뭐라고요? 에. 엘. 엘은 어. 몇 가지 소리? 엘. 그 다음 이는 힘 빠졌어. 몇 가지 소리? 엘로 엘로 오케이. PH는 둘이 붙어 있으면 F하고 똑같은 소리. 그래서 PH가 그럼 몇 가지 소리가? 엘로 엘로프. 다음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그렇지. 에이, 에, 어, 오, 그렇지. 선생님 두 번밖에 얘기 안 해주는데 기억하고 있네. 에이는 뭐? 중에서 힘 빠졌어 또. 엘러퍼, 엘러퍼. 그 다음 글자 이름 엔, 엔이 갖고 있는 소리는 느, 느, 니은 소리. 엘러폰, 엘러폰. 티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합쳐서 그래서 얘가 엘러펀트 된 거예요. Elephant, elephant. 오케이. 엘러펀트 어떻게 썼더라? 이렇게 써. 이걸 쓸줄 알아야 된단 말이지. 목표가 소리도 낼줄 알고 읽을 줄도 알고 거꾸로 소리를 글자로 바꿀 줄도 알고요. Elephant. PH는 F하고 똑같은 F 소리가 납니다. 오케이. 알파벳 불러주세요. K? K는 여기 있고요. F? E? E는 여기 있고요. A? 뭐라고? F, 뭐라고? A, FAN. 무슨 소리 나던가요? 당연히 팬이겠지. Fan. 팬. 자, F가 내는 소리는, F가 내는 소리는, 피읍이 아니고, 선생님 관로한 이유가 우리가 쓰는 피읍이 아니란 말이야. 윈니가 아닌 F를 스치면서, 예. 그 다음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그렇지. 쉬우 잘 기억하고 있는 A, 에, 아, 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1번, 대표 소리 2번. 힘 빠졌어. 여기 대표 소리 1번이야. 대표 소리 1번이야. 첫 번째야. 그 다음 N은 뭐, 무슨 소리 낸다 했어요? 느, 니은 소리. 그래서 합쳐서
fan. 어? fan. fan 어떻게 썼더라? A겠지? A. 그러니까 FEN이면 소리는 팬 소리 아니지? 팬 소리. 팬이 아니고 팬. 오케이. 알파벳 불러주세요. G, O, G겠지? J는 여기고요. D, O, G. 알파벳 뭐라고? D.O.G. 모여서 무슨 소리 낼까? 오케이. D는 착하게도 항상 D니까, 글자 이름이 D니까 소리는 D. O는 내가 짜증나게 소리 네 개나 갖고 있어. 내 이름을 불러줘. O. 오, 아, 오, 아, 앞전 같은 거 밟았나 봐. 오, 오, 아, 오는 뭐? 그렇지. 오, 오, 아, 맞습니다. 오, 아,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오. 그 다음에 G는 뭐 같다 그랬어? 그 G 같다 했지. 여기서는 그 그래서 합쳐서 뭐 되겠어? 드오그드드오그 합쳐서 뭐? Dog. Dog. 이게 도구야 도구. Dog. Dog. 개란 뜻이죠 개. 어떻게 썼더라? 어 뭐라고? 이렇게 알파벳을 읽으시는데 그거 A랑 B 그래, 그걸 합쳐서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가 배우는 게 파닉스야. 그다음 O O G G 그거는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뭔가 하나를 더할 거야. 뭘할 거냐 하면은, 지금, 시우가 알파벳 떼는, 일단 숙제 하나 받으시고요. 빨리 알파벳 뗍시다. 그리고 네가 연습 준비해야 될게 뭐냐 하면, 시우가 준비해야 될 게,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런 시험지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시험지가 만나게 될 거야. 그럼 이거 뭐 하라는 얘기일까? 글자 이름을 쓰라는 거겠지? 알겠습니까? 글자 이름 모두 쓸수 있도록 연습해 오세요. 알겠습니까? 소리 내면서 익혀야 돼. 눈으로 익히면 안 돼. 알겠습니까? 응? 자, 예를 들어서, 아니, 그건 소리고요. 소리를 읽는 게 하는 게 아니고, 글자 이름. 여기에 답은 P라고 적으면 되겠지. 여기에는 O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하던 거 해야죠.